구청장 등 일선 자치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울형 상생 방역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서울형 상생 방역이라는 것이 실행된 적이 있는가 되짚어보시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취임 초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업종 업태별로 꼭 일률적으로 시간 규제를 9시다 10시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그 업종 업태별로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그 업종이 있다면 시간대별로 좀 차등을 주자. 그것이 오히려 감염 확산을 더디게 하는 것이고 막는 방법이다. 시장님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자가 검사 키트가 위음성 등 정확성이 낮아 조용한 전파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나라에서 이 자가검사 키트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적인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방역의 총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인해 극도의 불편함과 생활고를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한 와중에 그 책임을 두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치적 공방까지 일고 있어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돌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2인 3각 경기를 해야 할 상대의 탓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시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그동안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만 희생을 강요하고 행여라도 방역 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정치 방역을 해온 적은 없는지, 이번 4차 유행의 원인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오판과 백신 수급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질병관리청 중대본과 협력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 직후 중대본과의 협의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방역에 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고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실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5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선별검사와 확진자 치료가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주재 수도권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청년층 조기접종을 위한 백신 추가 배정과 가벼운 증상,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연말 상황 이후를 대비하여 점차 자가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경기도와 함께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타깝게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률적 규제와 격리 위주의 방역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국민 여러분께 희생과 인내를 요청드릴 수 없고 이번 4차 대유행으로 그 한계 또한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확산을 계기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음 단계의 보다 실효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보다는 풍토병이나 독감처럼 잔존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만큼 중대본과 함께 그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당시 저는 다시 도약하는 서울을 돌려드리겠다,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방역과 함께 지난 100일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당분간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겠습니다. 이후 4차 유행이 조금 진정되면 시민 여러분께 서울의 미래 비전을 설명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발로 뛰며 일로서 검증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4차 대유행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의 빈틈도 소홀함도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집단 면역의 순간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서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어제 폭염과 검사량 급증 때문에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관악구 공무원이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선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행정지원 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해주고 계신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등 일선 자치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울형 상생방역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 결과에 대해 시장님과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향후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형 상생방역이라고 하시는데 돌이켜보시면 과연 서울형 상생방역이라는 것이 실행된 적이 있는가, 아마 되짚어보시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 대한 모든 실행은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른 것만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늘 그 협의와 합의를 앞세워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형으로 별도로 한 것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아마 거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서울형 상생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 초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업종, 업태별로 꼭 일률적으로 시간 규제를 9시다, 10시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그 점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4단계가 시행되면서도 운동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도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죠. 이제 이것처럼 그 업종 업태별로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그 업종이 있다면 시간대별로 좀 차등을 주자. 그것이 오히려 감염 확산을 더디게 하는 것이고 막는 방법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중대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중대본과 협의, 합의 없이는 서울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없을 겁니다. 시장님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자가검사키트가 위험성 등 정확성이 낮아 조용한 전파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상생방역 등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서울시가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런 말씀들이 나온 걸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인데 이제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판단이 개입하게 되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과학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방역에 또 백신에 성공한 그런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어느으로 보아도 선진적인 나라에서 이 자가검사 키트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고요. 특히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는
무료로 일주일에 몇 키트, 한 달에 몇 키트 이런 식으로 무료 배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좋은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식사하는 게 사진이 실렸던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검사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무료로 일주일에 한 달에 몇 개씩 배부도 하면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방역에 과하게 정치가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